봤습니다. 가서 지금 좀 물 빠진 지는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고요. 조개 키우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, 저는 조개 말고 소라나 박하지 그런 종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이따 저 위치에 가서 포인트에 가서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소라 피었네요. 그럼 얘는 인트레스 것 같은데요? 아, 예. 그렇습니다. 소라가 얘는 허당이고 얘는 들었고요. 이런 데를 또 지나고 여기 탐색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. 이런 바위 밑에 그런 곳에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. 보시면 어딘가에 있을 텐데요. 지금 여기 막걸리 병은 있지만 소라가 있는지 한번 손을 넣어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껍데기고요. 더 이상 있지 않아요. 네, 여기 보시면 또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소라가 있죠? 이런 데 소라가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데를 집중 공략을 하세요. 있습니다. 단단히 붙었네요. 아주 큰 녀석은 없고 좀 붙었고요. 제 금지 제작은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 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해루질을 마치고 날아보려고 합니다. 바람은 불지만 워낙 습하고 덥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. 저희 보시면 백반에서 지금 동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신데요. 아직 물 들어오려면 멀었으니까 계시고요. 저는 오늘